아버지. 내가 그 배드민턴 그만두면 되냐? 저 배드민턴 계속 할 거고 자식이 좋아하는 걸 응원하지 않는 부모도 있다고요. 잘해봐요. 네, 아버지. 지난번에 아버지가 열심히 해보라고 했거든요. 근데 그 의미가 뭐였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. 저 그만두려고요. 아버지는 내가 운동하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하시거든요. 저도 한계인 것 같고요. 아버지! 아버지도 그걸 원하는 것 같아서. 아버지, 우리 아버지 때문에 잘해봐라.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. 내 나보고 잘해보래. By your side, and I will hold your hand till the end of time. Say you listen. 그냥 바보야, 바보. 바보 아빠당 새끼야. 경기 보셨어요? 여보, 애들 잘 알아야지. 그게 아니더라. 네가 왜 배드민턴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왜 꼭 여겨야 했는지 천천히 할 수 있을까? 쌤, 저 꼭 지금 보여주고 싶어요. 제발 뛰게 해주세요. 지금 좀 부족해도 기회가 있잖아. 쌤은 네가 진짜 민턴을 좋아한다는 걸 인정해보더라고 생각해. 살기로 뛰더라. 방금 그 게임이 꼭 마지막인 것처럼. 그리고 마치 뭔가 꼭 증명해야 되는 상황처럼. 나오잖아. 열심히 해봐. 내가 좋아하는 거야. 응. 아빠.